돌아가도 되겠네. 이거 언제 오셨습니까? 어제 돌아가 아침에. 아침에 돌아가. 검사 진료 다 받고. 원래 방콕에 한 3일 있고 파타야에서 죽방 걸려고 했다가 와 간 이튿날 좀 아프대. 몸이 좀 안 좋아. 큰지는 안 좋더라고. 그래갖고 아 조금 더 있다가 가봐야겠다. 조금만 더 있어야지. 하루 이틀만 때문에 약 먹고 그냥 괜찮아지 안 괜찮아지는데 호전이 없어. 지금 좀 어떠신가요? 지금 아픈 건 없어요. 이게 좀 나도 다행이시고 평소에 또 술 먹방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필수입니다. 필수. 이거는 여러분들 사우나랑 틀리거든. 어떻게 보면 지카고이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. Thank you. 그때도 공부. 아, 예, 하고 있습니다. 아, 근데 그런 건 아니야. 내가 저기 누구 참새형아, 내가 이제 2년 가까이 넘게 봤거든. 말귀를 내가 아직까지 못 알아듣겠다. 저 형이 뭐라고 하는지. 아, 약간 발음 교정을 내가 좀 저기도 학원을 좀 끊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야. 와, 난 뭘 하는지는 내가 아직까지는 못 알아듣겠다. 진짜 농담 안 하고 2년 동안 이제 통화하면서도 그렇고 뭘 하는지 모르겠. 나 커피 공부하라 하길래 무슨 소리지? 아 근데 평소에 술을 많이 먹으니까 땀에서도 냄새가 많이 나네. 이형님 힘들 느끼십니까? 아 근데 나지. 아 원래 이런 저 땀 냄새 같은 거 안 나는데 약간 몸에서 반 이틀 나시지? 그럼 고래비 냄새 엄청 난다. 그게 지금 노폐물 때문에. 너그 냄새 너그도 나잖아. 야야 너것도 내 이제 맡아봐봐. 그 난 냄새 똑같다 우리하고. 이제 아파갖고 한국 들어왔는데 검사를 했는데 혈액에 염증 수치가 일반인보다 3배 많다 해갖고 정밀 검사는 8배 많대. 8배 독감이나 이런 옮기는 병이 아니고 내 몸에 이제 그 전화갖고 월요일에 대학병원 가야 되는데 수술할 중요한 거는 그건 안 한대. 어떤 치료제가 있습니까? 병원에서 이제 약물 치료 그냥 약물 이렇게 먹고 저간 좋아도 병원 한 2주 정도 입원했으면은 예. 그 끝난다 카대. 그래도 그 이제 만약에 입원하시더라도 퇴원하시면 술 이제 드시면 아니지 뭐 또 술을 넘어야 또 뭐라고 되는 거 아이가. 땀 빼고 먹는 술이 그래 맛있다. 그 대신 근데 빨리 취하지 않습니까? 때때마 틀린대. 예, 예. 막에서 막 이빨 빼고 나오잖아. 밥 막 쏘면 먹고 그래 맛있다. 맞습니다. 땀 빼고 맛있겠지. 근데 사실 병원 생활이 나는 힘이 좀 깝깝하시지만 뭐 저는 딱 병원 체질 이 체질이 있습니다. 예. 아, 나 병원 가면 돌아픈다 그냥. 저랑 듣고 있는 거 딱 병원 체질이. 저는 1년도 있었어요. 저는 최대 3주까지 있어봤는데. 저 어깨 수술하는데 한 두 달 반 정도 있었는데 뭐 좀 괜찮던데. 내 무릎 수술 이거 원래 있죠? 이거 팡팡 아, 이거 예. 이거 존나 하다 무릎 나가 이거 무릎 나갔잖아. 아 그 간식은 나갔지. 그래. 어. 이거 한 시간 했는데 예. 무릎 심하게 아프대. 그래갖고 그 다음날 근데 다 끝내고 내려왔잖아. 내려왔는데 날라가갖고 수술했잖아. 이거 수술하고도 병원에 일주일 있었나? 그것도 바로 나와서 약하겠다 방송했지. 아 깜깜해. 아 병원이 뭐 있겠대. 가서 진짜 계속 까매지노? 까매진 게 아니고 불 안 보여요 애미야. 야 근데 어떻게 가만있어봐. 시끄러운 거 같네. 아니, 같은 지금 위치한테 참새는 조금 앞에 계시고 와우 이런데 이거 좀 많이 뽑았네. 아 근데 형님 좀 많이 하야 뽑네. 아니 땀 빼다 탄 거 아이가? 아 그건 땀 빼다 탄 거 아이가? 아니 까만데. 아 근데 옛날보다 좀 많이 하얘졌었는데. 아니 니가 저번에 우리 2주 전에 컨텐츠도 갈 때는 잘 몰랐는데 오늘 좀 유독시키네. 아 이게 어쩐대지. 근데 조금 적당히 까만 거면 좋지. 아 그리고 남자가 뭐 좀 까매야지. 피부 하얀 그 남자네. 아 까만 거 아니야 안 되겠다. 닉네임 전성우도 막 까. 안녕하세요, DJ 탄상이에요. 야, 근데 그 대박난 소리 있다. 맞습니다. 깜상에서 끝난 소리. 탄상. 그냥 유튜브 깜상 그거 탈퇴하고요. 그럼 DJ 탄상으로 다시 그 개명할까요? DJ 탄 탔어요. 먼저 눈들이 후원하면은 탔어요.